세상의 모든 질곡을 다 거쳐온 사람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리 황 대표께서 보수 진영의 어떤 대표 주자였고 아마 지지율이 20에서 한30%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아마 1%도 안 되죠.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결국 바람인데, 국민들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때는 또 저를 뭐 지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또 지지율 1위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뭐1%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 결승점은 내년 4월 3월 9일이죠. 그 사이에 뭐 연연할 필요 없고 국민들 속에서 어떤 뚜벅뚜벅 행보를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변화 자체가 물론 뭐 지지율이 뭐 들쑥날쑥 할수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됐는지 본인이 돌아봤습니까? 지금 그 과거를 돌아보고 하는 것은 뭐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뤄낼 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제 과거를 보고 그때의 실패를 반추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축적된 과거로서 어떤 인물을 평가를 한단 말이죠. 우리 저황 대표님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 평가 좀 끝났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DJ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끝났었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치 역사에 있어서 끝나보지 않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제 기억엔 없어요. 실패 걷는 게 우리 사소한 실패가 아니고 보수 진영 전체를 한번 다시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DJ가 실패해가지고 진보 진영을 다 무너뜨린 거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뭐 대표 시절에도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좋은 말씀이 지금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예. 그 말과 행위와 결과가 이제 어떤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 황 대표께서 지금 정치에 들어오셔서 대표를 맡고 해서 그 결과물 자체는 이미 성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출마의 명분이 사실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잘하면 내 출마의 명분이 없지요. 그렇지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 안보도 다 무너졌어요. 경제는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돌아보면 우리 아직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그 당시 가장 어떤 실수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실패한 점이 있다고 하면 공천에서 실패한 겁니다. 공천이 실패했다. 우리가 결국 공천 잘 못해서 표를 못 얻은 것이죠. 그럼 공천이 실패한 건 우리 당대표의 어떤 잘못입니까? 아니면 공천심사위원장인 김용호의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당 대표 등을 비롯한 당직을 다 물러냈고요. 제 말씀은 그때 이 우리 지난 총선에서 완패를 하고 난 뒤에 뭐 그까진 좋습니다. 좋은데 그때 이 본인의 어떤 종로 선거에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당대표직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어떤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내가 물러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밤 제가 막 기억하던데 한 11시쯤 됐을 때 판세가 다 바뀌었어요. 다 기울어졌고 누군 당선되고 누군 당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95%다 결정이 났습니다. 졌어요.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남은 몇 표를 더 개수해가지고 마무리할 수는 있겠지만 졌습니다. 남자가 사나이가 졌는데 그거 나중에 혹시라도 뒤집어질까 바라보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비치기는 파산한 배에서 이 대표가 제일 먼저 탈출해버린 그런 얘가 거겠죠. 전혀 잘못된 겁니다. 이미 파산돼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대로 했고, 제가 물러난다고 해서 우리 배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되살려냈어요. 방금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너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나라고 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나름대로 또 관리 잘해서 되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거나 피한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진 것입니다.
그 당시 총선 살고, 총선 예. 이 우리가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총선이었는데 예. 완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책임져요. 그건 엄청난 지금은 우리가 그 당시 말하자면 보수의 대역죄인 비슷한 그런 용어를 붙였지 않습니까? 제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년 이상을 긴 시간 참여의 시간을 가졌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저도 또 고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전의 황교안은 죽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 그 우리 그 이런 이전과 이후의 환경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달라진 것 같지가 않는데. 우리 최 국장님께서 그 이후에 저를 보지 못했죠.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럼 우리 황 대표님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들. 국민들께서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는 어떤 걸 말씀하세요? 정치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저는 싸움보다는 포용으로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이제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문재인 정권은 말로 되는 정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대표 시절에 이 아마 비판을 당내에서 비판을 한 부분 자체가 강경투쟁을 많이 했다. 그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그런 비판한 거 없습니다. 그 뒤에 우리 총선 지나고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했고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맞으면 강경투쟁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은데 지금은 다시 싸움을 나는 안 싸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때 강경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언제부터 나왔나 한번 보십시오. 한번 시점을 따져보세요. 그때는 오히려 투쟁하지 않는다고 저희 당을 질타했어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만나는 분들마다 전부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강경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를 이제 강경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광화문 집회 때 뭐 나 장애 집회를 했다 뭐 이것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2019년도 제가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 비판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예. 그때 상황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4+1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정치 틀을 만들어가지고 공수처법, 선거법을 정말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소미아, 그거 폐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조국, 그렇게 끝까지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국민들은 분노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국민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장에서 고통받고 있고 이를테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국회에 앉아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때의 황교안과 지금 황교안 거 차이가 없군요. 그러면 그때도 투쟁했고 지금 따블로도 싸우겠다 그랬으니까 뭐가 달라진 겁니까? 과거에 양보해서 졌던 이런 황교안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때 양보를 한 겁니까 그 당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고 내 권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내야 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제 끝나가는 정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타겟하 지금 그렇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끝나가지만 문재인 2, 문재인 3는 아직도 준비되고 있고 지금도 지지율 1위는 또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끝나가는 정부가 아닙니다. 끝내야 되는 정부죠. 일반 사람들은 지금 우리 황 대표님께서 후보로 나온 부분 자체에 대해서 실제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뭐 가능성도 뭐 현실적으로 없다고 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도 그렇게 받아들이죠. 정치인에 대해서 언론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언론이라는 공정에 되지 않습니까? 너는 안 된다. 저기에 희망이 있다. 언론은 사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서 그렇게 객관적인 팩트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지율이 낮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국민들에게 어쨌거나 우리들이 하나하나 힘을 모아서
국민의 관심을 받고 또 신뢰를 받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정권교체의 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낮다, 지금 높다. 그러면 지지율 높은 사람만 정치인이고 지지율 낮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해요. 제 뜻은 그게 아니고, 그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럼 정치인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예, 게 아니고 예. 대선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쎄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는 것이다. 제로에서 대통령까지 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난 정치 그만두겠다. 해외 갔던 분들이 갔던 분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야권의 지지율 1위는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얽혀있죠. 뭐가 얽혀있을까요? 응? 아, 윤석열 나하고 같이 이제 검찰에서 근무를 했죠. 윤석열은 저 최순실 특검 수사를 했고 예. 그 다음에 현 정권 들어서 적폐 수사 대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악연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 뭐 앞으로 상부 상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뭐 저는 전혀 악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역할을 맡은 분들, 책임을 맡은 분들은 각자 하는 일이 있겠죠. 그것에 관해서 뭐 모든 의견이 다 100% 일치하지 않겠죠. 그런 이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모아온 과정들은 있습니다. 내가 법무부 장관 때 거기가 이제 특별수사단장이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뭐 그때 본인이 저 법무부로부터 또 심지어는 뭐 나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공안 사건을 많이 한 이런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또 중간에 있어요. 거쳐갔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문제는 그래서 뭐 어찌 생각하든 간에 저는 저대로 정말 그 공정하고 온전한 그런 수사 지휘를 했고 사실상 이제 그런 걸 또 다 받아들이거나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거. 내가 지적한 그 부분들이 나중에 기소됐다가 1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그게 문제가 검토할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공수장도 바꿨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했지만 그래도 이제 무죄가 났었던 그런 이제 의견 차이는 있었죠. 나머지 이제 나중에 뭐 수사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뭐 저하고 갈등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일을 했고 난 나대로.